히트 히트 히트. 오늘은요, 가을의 대표적인 어종인 쭈를 때려볼 건데요. 쭈 사냥하러 서해를 많이 가시는데 동해도 쭈가 나온다는 놀랍고도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즈하다는 사실. 사실은 제가 잡는 것만 봤지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한번 쭈를 체포해가지고 무늬 친구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주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무게감을 느끼면서 들었다 놨다. 아이, 근데 여기 지금 바닥에 미역들이 너무 많아갖고 자꾸 걸리는데요. 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쭈꾸미는 포기했습니다. 쭈꾸미는 그냥 서해안 가서 잡으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찐악으로 채비를 바꿨는데요. 잔잔발이나 잡으면서 잠깐 놀아보도록 할게요. 잡았다. 뭐지? 오랜만에 잡네요. 망상어 새끼입니다. 망상어 새끼. 이놈은 맞대가리 없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또 잡았다. 아이샤! 아이, 이번에는 정경이 새끼네요. 또 잡았다. 아이샤! 아, 빠졌다. 잡았다. 뭐냐, 정갱이 새끼구나. 아이, 또 정갱이 새끼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쭈꾸미가 아닌 무늬를 때리러 왔다는 놀라운 사실. 저는 지금 외웅치항에 나와 있는데요. 밤부터 무늬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무늬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W자를 크게 액션을 무늬가 좋아하는 액션을 또 가라앉힌 다음에 액션을 아이, 왜 안 무는 거야? 감자 하나 물어라. 고구마도 좋다. 무는 더 좋고. 아이씨, 그래. 지금 5시간 동안 흔들어 제꼈는데요. 애기 하나 꿀꺽하고 왼쪽 어깨만 탈골됐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씨. 아,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빠져갖고 안 움직여요. 아무래도 여기 무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웅치에서 동명왕으로 포인트를 옮기고 있는데요. 동명왕에서 무늬를 한 번 더 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암튼 동명왕에서 한 번 더 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아쉽지만 오늘 무늬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씨. 아유, 여기 목구멍까지 나오는구나. 아유, 씨. 아이, 안 나와. 아, 이게 뭐야. 새끼 장어가 올라왔는데 채비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아이, 미친대기, 씨. 히트!
뭐야? 정경이 같은데? 아이, 빨다. 히트. 뭐야. 에이, 정경이잖아. 에, 정경이가 사이즈가 좋죠? 아, 대박입니다, 대박. 어, 히트. 아샤. 에, 엄마야. 고등어인 줄 알았네, 씨. 와, 정경이 사이즈 보세요.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구만. 대박이죠? 아니, 가만있어, 씨. 와, 그래도 손맛 죽이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히트! 아샤! 아이, 또 정경이 같아요. 에이씨. 어, 좀만 더 크면 고등어 되겠는데요? 아, 손맛 죽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당탕탕 낚시는 개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면목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꼭 봐요. 아유, 다리 아파. 아이씨.